펑크의 양대 산맥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이 침체돼 있던 펑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효민 기자가 이들이 다시 지피는 펑크록의 열기를 전합니다. 서울 홍대앞 클럽들에서는 요즘 힙합 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펑크록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코드의 반복, 다듬어지지 않은 보컬, 소위 달린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음악 장르가 바로 펑크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표방한 펑크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서울 홍대앞 문화와 잘 어울렸습니다. 서울 홍대앞 클럽에서 펑크록의 전성기를 주도했던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이 최근 다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멤버 중 4명이 동시에 입대해 불가피하게 활동을 중단했던 크라잉넛은 지난 1월 멤버들이 제대하면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크라잉넛은 지난 주말 올림픽 공원에서 대형 콘서트를 열어 2년 만에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노브레인 역시 최근 3.5집 앨범을 발표하며 타이틀곡 넌 내게 반했어로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모으는 중입니다. 펑크록의 매력을 다시 전파하고 있는 두 그룹 크라잉넛과 노브레인은 오늘 서울 동대문의 한 야외 무대에 나란히 오릅니다. 조선 펑크의 부활 락생 락사라는 이름의 공연을 통해 이들은 펑크록의 열기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자 합니다. YTN 스타 정효민입니다.